맞아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분들 아. 많으실 텐데요. 게다가 좀 있으면 맞이할 설 연휴에 불어난 체중으로 충격받으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필수품 인바디 체지방 측정 스마트 체중계를 거의 압도적인 가격에 김용민.com에서 만나보십시오. 전문 피트니스 센터에 가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건강검진 할 때나 한 번씩 맞아요. 해주잖아요. 내 몸의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체중뿐만 아니라 근육량, 체지방, BMI, 뭐 내장지방 레벨 이런 것도 나와요. 대박. 인바디 스마트 체중계는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정밀함을 측정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인바디는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인류 상품 인증서 및 과학기술부로부터 장영실상 수상,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수출탑 3천만 불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이제는 83개 나라에서 의사와 정밀공학자에게 인정받은 심지어는 나사에서 공식 사용하는 체지방 측정 대표 기업 인바디 제품을 김용민.com에서 압도적인 가격에 만나보십시오. 지금 인터넷 최저가가 21만 원대인데요. 김용민.com에서는 19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com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죠. 아이, 고맙습니다. 도기님, 도김님께서 찹쌀떡 주문 완료하셨다고. 어, 아이, 고맙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예. 아마 설 선물로도 되게 좋지 그치? 않을까. 부담 없고. 근데 지금 안 되겠죠? 지금 주문. 아니,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사실상 빵준서를 대마시안이 직접 이렇게 저 유통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럼? 동탄에서. 금방 와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마시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주문하면은 이번 금요일 먹을 수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에 방송 네. 있어요. 잠시 후. 안양스마트 오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좋아하세요. 떠나봐.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남은 시간에 좀 명절 얘기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뭐요? 다 얘기했나요? 오늘 주제. 아, 어. 앵커님 아직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 전 주식 얘기를 좀 준비했어요. 아, 주식 얘기? 해보세요. 아, 네, 앵커님 드신 거. 아니요, 명절 전인데. 세뱃돈 주셔야죠. 우리 세배할게요. 피디님한테. 아니, 오윤혜 씨.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한테 맞짱 떠놓고는 세배를 받고. 그건 그거고, 세배는 세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소매 옷 없는 입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출연료 여러 번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얹어서. 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설 계획은 어떠십니까? 저는 완전 집에 있습니다. 아, 집에. 저희 친정이 뭐 걸어서 10분 거리라가지고요. 너무 좋으시겠다. 예, 저는 집이. 어디 가십니까? 저는 가족하고. 네. 조용히 좀 어디 갔다 오려고. 어디요? 응? 어디요? 별이 쏟아지는 양양으로 갈까? 아, 아 여행 가시려고요? 강원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강원도 출신 아닙니까? 아, 그러면 부모님 댁은 어디신데요? 부모님 댁은 저 가는 길에 덕소. 아, 그럼 덕소 들렸다가. 찍고 양양 가는 겁니까? 네, 그러고 싶어요. 예. 그럼 친정은 어디신데요? 친정은 저기 전라북도 임실. 아, 임실 취재할 때? 그렇지. 오. 예, 임실. 저기 저 어떻게 서울에 쭉 사시다가 이제 뭐 낙향하셨어요. 아, 낙향을 했는데 슈퍼도 없고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정말 치즈가 유명합니까? 그렇죠. 그. 어, 근데 그럼. 조금 그 임실 그 치즈 있는 그쪽보다도 순창이 가깝습니다. 순창. 순창 고추장. 순창 고추장. 고추장이 왜 좋냐? 식상물에 강하신데요. 순창 고추장이 좋은 이유가 네. 물이 좋아. 너무. 아, 고추가 아니라 물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순창에도 음식도 많고요. 전라북도가. 아, 음식 맛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또, 제가 이재명 씨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죠. 설 때 뭐 있어요? 그분 뭐 토론하나? 이재명 씨 얘기가 왜냐면은 어, 갑자기 설 얘기 하실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아, 궁금해서요. 네, 우리가 저 작년에 이 방송하면서 며느리들의 어려운 점을 얘기했다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얘기해가지고 그때 우리 그 평생 먹을 욕이 한 3분이나 다 먹었는데. 네, 그렇죠. 맞아, 맞아. 요즘에는 오히려 시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며느리 눈치 본다. 전 붙이시나요, 두 분은? 저는 원래는 저희 시댁 큰 집에 가서 며느리들이 넷이서 전을 하루 종일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거의 밤 늦게 자고 막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계속 한 2년 동안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아~ 저희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그냥 여행 가거나 같이 이제 오붓하게 보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제사를 1년에 10번 지내고 아이고 만들어 집이나 종갓집에 네, 근데 그런 집도 있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제사 안 지내시고 그냥 떡국이나 해먹자 약간 이런 편이셔.
하셔가지고. 예수 믿으시나? 아니요, 네, 불자십니다. 아, 네. 불자시고. 네.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전혀 그 시댁의 그런 며느리들의 고충을 저는 모르는데, 두 분도. 아, 저는 뭐, 저희 시어머니가 없이는 제가 이 방송생활을 못했을 정도로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저는 시집 갔던 첫째 늦잠 자가지고. 결혼을 10월에 했는데, 네, 설에 늦잠 자가지고 우리 도련님이 떡국 끓여줬어요. 형수님 나가서 떡국 먹어요. 네, 나가서 먹고. 그러니까. 올해는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모두들 건강하시고, 오히려 이제 며느리 아들 사이 눈치 안 보시기를. 제가 참 아주 인간이 못된 이유가. 네. 아, 저도 그런 늦게까지 잤는데. 장인 어른 댁에서? 아, 그렇지. 네. 떡국 아, 그 사람들은 그냥 늦게까지 자잖아요. 아, 떡국 먹으라고 해서 나갔더니, 아,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 멸치 국물을 못 드세요? 우려낸 건 됐는데 네. 그게 흔적이 남면 이걸 극대노합니다. 아, 멸치가 아~ 보이면 아, 그렇지. 은, 아~ 은빛색이 드러난다. 네. 그게 그 시인을 한다. 네. 멸치를 넣었다. 네. 극대노를 합니다. 아, 본인이 식사를 거부합니다. 어머나. 와, 그러니까 맑은 국이어야 돼. 그러면은 처가댁에 가서도 혹시 극대노 하셨어요? 멸치 때문에? 어, 그때는 장모님도 계신데 그 함부로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우엉 했었어요. 와, 그 멸치 대가리로 많이 맞으실 수도 있는 건데. 멸치가 너무 컸어, 또 게다가. 아, 그게 약간 비린맛 때문에 느껴지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려서부터. 그 껍질, 은빛 껍질이 이렇게 약간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수제비 같은 거 뜨잖아요. 그러면 감자하고 멸치의 그 잔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 그죠? 그런 거 말씀하시는 뼈까지 거. 보인다. 아, 맞아. 그럼 멸치볶음 이런 거 못 드세요? 전혀 못 먹었어. 아, 그러면 아, 진짜 PD님 다이어트 하기 쉽네. 멸치 들고 다니면서 밥에다 계속 올려주고 멸치 들고 있으면 밥맛 뚝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혼하죠. 아, 그래도 그럼. 살 빼고 다시 또 재혼하고. 그럼 되잖아요. 뭐가 문제야. 이혼 사유가 될까? 멸치가. 아,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 위자료를 많이 물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멸치에 약하시구나. 아, 멸치 약해요. 오. 약간 비릿한 맛을 싫어하시는. 나 그리고 생선 조림. 이런 것도 안 좋아. 아, 해산물에 약하시네. 아니, 해산물은 좋아. 근데 회도 드시잖아요. 그렇죠. 조림 이런 건 안 좋아하고. 비린 근데, 냄새를.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많은 생선이 약간 비릿하잖아요. 조려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하여튼 뭐 좀 제가 생선 비늘 이런 거 뭐 아주 극대노. 아. 잔뜩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는데. 멸치. 그 비늘이 보인다. 아, 극대노. 아. 그래서 욱 하셨을 때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임신했어? 대신 놔주는 거야? 아니, 아내는 알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부부싸움 할 때마다. 멸치 넣어 막.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저의 치졸함을 막 늘어놓으면서. 아. 그럼 멸치가 등장합니다. 그때 예, 항상. 그래요. 멸치에 약하신 줄 몰랐네요. 멸치 약해요. 언제 멸치 가면 같은 거 쓰고 할까요? 다이어트. 아니,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멸치로 홍합을 뛰어넘는 길이로. 멸치 고두가 이렇게. 그니까, 비린 거를 싫어하셨구나. 유일한 거를. 아니, 얘도 아주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멸치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망이 좀 듬성듬성한 망에다가 그 멸치를 넣고. 그렇지. 뭐 그걸 뺐는데, 네. 이 바스러진 흔적들이 그 밑에 가라앉지. 아, 그건 그 못 참습니다. 멸치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압니다. 좋은 건 알아요. 맛이 없잖아요. 멸치 광고는 당분간 안 들어오겠네요. 제가 아니, 할게요. 들어왔었어, 옛날에. 바다 멸치라고 한번 네. 들어왔었는데. 네. 그때도 돈을 버는 거니까 이렇게 맛있을 수 없다면서 먹었어요. 어찌시겠습니까? 자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본주의 무서워요. 자본주의의 길 들여져 있어요. 제가. 네. 예. 앞으로도 계속 자본을 버시려면은 남은 40일 동안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아. 뛰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제가 또 다시 한번 정치 얘기를 하자면은 이재명 씨가 이깁니다. 아니 AI인 줄 알았어요. 왜 똑같은 말만 하세요? 아니 근데 너무들 안 믿고 지금 지지율이 십몇 퍼센트 이상이 막 차이가 나는데 여론조사 갖고 사람들이 너무 저 이렇게 절망하고 패닉이 오기도 하는데 막 초상집이에요. 아니, 물론 이제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초래됐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민주 세력은요 역대 선거에서 40%였어요 득표가. 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자 구도에서는. 근데 1대1 구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8%까지 얻었었죠. 그게 그러면 거의 맥시멈인 거죠. 한국 정치에서 거의 맥시멈입니다. 아, 네. 그래서 40%가 넘으면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42%. 네, 41%가 최대치야. 그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대선에서 받은 득표가 41%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받기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저쪽이 근데 이제 필패하는 길은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합치는 거예요.
아, 합치면 아, 더 불리합니까? 필패예요? 어, 그럼요. 어, 무조건 필패입니다, 그러면. 여긴 또 무슨 논리야? 처음 들어보는 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할 건데. 필요도 없다. 자, 지난 대선 때 봅시다. 지난 대선 때 홍준표 24% 얻었어요. 그리고 저 안철수 20% 얻었어요. 유승민이 한 8% 얻었어요. 합쳐보면 얼마입니까? 그럼 40% 넘잖아요. 아, 50% 넘지. 50%가 넘지. 네. 그게 박근혜 2012년 득표율이에요. 그럼 이쪽이 단일화하면은 어쨌든 뭐 한 40% 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도. 그런데 지금의 구도상 또 아, 구도상. 이 안철수 씨가 윤석열로의 단일화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네. 뭐 홍준표 전 의원 만나고 또 뭐 김종인 최진석 위원장 최진석 교수가 만났다. 이게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문재인 네. 대통령 당선됐을 때. 2017년. 아니 그때는 박근혜 탄핵을 온 국민이 외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58%가 40%? 가져갔다면은 이번에는 전 처참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은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불신이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5년 전에 안철수는 완전히 보수표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중도표로 가지고 뭐 있었죠. 박지원 형이나 뭐 정동영 형이 나가가지고 국민의당 했었고 안철수를 밀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때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당시에는 보수표가 빠졌던 때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완전 결집했을 때 어쨌든 41%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 세력이 97년에는 JP의 도움을 받고 네. 2002년에는 정몽준 도움 받고 네. 그리고 2017년에는 그땐 탄핵의 탄핵이었으니까. 바람 탄핵의 바람 이 여파 때문에 덕을 좀 입었던 거죠 그때. 근데 그래서 단독으로 이렇게 집권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의 표를 가져가 주고 네. 완주해 주고 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김건희 씨가 설치면서 네. 그러면서 저는 뭐 아주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방법은 가장 확실한 필승 카드죠. 안철수 씨하고 이재명 후보가 뭐 연립정부 단일화. 단일화. 예. 아, 이재명 후보랑 안철수 씨가요? 네,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네,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글쎄요. 윤석열보다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윤석열하고는 이게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연립정부를 하니까 만약에 정권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수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 서로 국정운영의 일부를 같이 하는 이렇게 한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뭐 이쪽도 사실 단일화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긴 해서 그래요. 아니 이재명과 안철수 단일화 그거는 그냥 해본 얘기예요. 뭐 그 가능성도 내가 보기엔 대단히 낮지만 네. 적어도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는 막아야 할 것이고 특히 안철수가 10% 이상 득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거 어떻게 해줘요? 네? 10% 이상 득표를 하되 단일화는 막을 수 있게. 그렇지. 가능성이 복잡한, 높은 시나리오긴 한데 복잡한 그런 방정식이 됐습니다. 이번 굉장히 대선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중도는 몇 주 전부터 이제 뉴스를 보면서 결정합니까? 뉴스를 보면서 결정 안 하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언제부터 보통 이렇게 표심에 딱 결정합니까? 글쎄요, 대략 기간이 지금 뭐 40일 정도 남겨놓고도 2017년 대선 때는 안철수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었어요. 제가 선거 방송을 오래 했던 기억에 의존하자면 네. 한 일주일? 일주일 다음 주에 이제 그 휴일이잖아요 보통 선거일이 네. 그러면 누구 찍어? 남편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헷갈리면 일주일 누구 찍을 거야? 그렇죠 우리 딸이 엄마 누구 찍을 거야? 일주일 전쯤엔 서로 물어보잖아요 대답은 안 해주더라도 이제 그러면서 아예 그 당 지지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무당층들은 그때 결정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어떤 바람이 부느냐 아주 중요하죠. 제 생각에 표를 찍는 거. 40일이면 아니 무슨 아직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토론에 그 설 동안 안 합니까? 근데 지금 양자 토론 못 하게 결론 난 거 아니에요? 이번에 토론에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문제 제기해갖고 셋이 같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 심상정 후보자님이랑 같이 윤석열을 거부할 수 있지.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뭐 그냥 선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토론 안 하겠다. 토론을 이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기억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열심히 헌링하셔서 뭐라고 하기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때 토론을 못하길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마이크 주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 그 아우라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토론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잡힌 토론은 다 소화를 했어요. 그때 당선됐습니까?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뭐 작가님 저한테 해준 얘기였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들어오는 모양새가 굉장히 낮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네.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과 당직자들이 쭉 줄을 서 도열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 후보가 없기를. 이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기동령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해진 토론은 다 했었어요. 그리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데는 다 나가서 토론했어요. 그치. 토론을 거부하는 후보는 정말 유일해요. 이건 처음 봤어요. 진짜 정말. 국민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의무잖아요. 거죠. 의무잖아요. 토론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건데. 국민의 권리죠. 네. 국민의 권리를 본인들이 지금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것까지도 다 점수를 매길 거라고 그럼요. 예. 저는 그건 점수 매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네. 국민들은 이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아 그럼요. 이제 5년 동안 권력을 위임할 한 2만에서 3만 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또 국가 예산 한 해 한 500조 정도 되죠? 네. 5? 25. 2500. 500조, 600조 되죠. 2500조에다가 추경까지 치면은 대략 한 4천조 가까이를 쓰게 됩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저기 저 무속에 찌들어 있고 이런 사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잘 봤다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적어도 이 단계부터는 뭐 네거티브가 아무리 나와도 정말 뭐 빼박이 아닌 이상은 여파를 미치지 못할 거예요. 네, 이건 그래서 저는 토론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토론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또 비호감 선거라고 하는데 네. 그나마 최선의 답이 누구일까? 그렇죠.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안철수는 아마 점수를 더 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수표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어쨌든 정치판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보다. 그렇죠. 10년을 있었으니까 어쨌든 학습력은 굉장히 좋은 후보니까 이번에 토론회가 굉장히 기대가 되긴 해요. 네, 그리고 네. 이준석 씨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도 같이 했고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 그 당에 좀 많이 활동을 해야 좋은 거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합리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대선 끝나면 정말 당신 목 날아갑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해 주시는 지금 진짜 걱정해 주는 거예요. 네. 저 목 날아갑니다. 이런 윤석열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시라고 목소리를 내서 그러면은 윤석열 집권 이후에도 안녕할 수가 있어. 자신의 지금 완전히 2030 표를 안고 그냥 윤석열 품에 안겼는데 그 저기 성상납 그건 때문에 지금 몸살이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상납 예컨대 대선 지나봐 성상납권 까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은 그건 어떡할 거야. 그럼 목소리 낸다고 해서 성상납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은 하겠지. 지금은 다 잡힌 고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오히려 그렇게 순종적으로 말을 잘 듣는 게 자기 명을 재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차게 들이받고 그렇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렇게 해야 본인의 앞날이 있는 거지. 구만이 같은 앞날인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 품에 안겨가지고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겠다? 그건 젊은 정치인답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진짜 측 잡힐 일이 있다면은 국민들 앞에 솔직히 토로해놓고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토로하고 진실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진실이에요. 용서를 받아주실 그 진실 겁니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김용민, 책임지는. 이준석 연대 맺자고 하면은 아니 저는 뭐 환영하죠. 그런 점에서는 뭐 저도 그렇지만 말을 더듬습니까? 대답을 회피하십니까? 성상납을 받은 적도 없고 네. 아니 아무도 그런 생각 의심도 안 하는데 소고기를 먹는지 이런 거는 궁금한데 성상납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안물 안궁이라고 하지 이런 거는 혼후 순결을 안물 안 궁금하다고요. 혼후 순결을 안물 안궁입니다. 다시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곧 토론회를 볼 수 있을 테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못하겠다 이러면요. 그게 판단의 근거가 그러면 되겠죠. 그것도 국민들이 다 감안한 겁니다. 차라리 토론을 해서 개망하더라도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만 보여줘도 돼요. 그럼요. 뭐든지. 지금 지지층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안 나온다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 친구는 아니구나. 어떤 부사님이 또 토론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길래 이렇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안 나오려고 하신. 아니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뭐죠? 자기의 생각을 말을 못할 수도 있지. 또는 글 이걸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흉기다. 흉기? 흉기란 말은 내가 쓴 말이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그거 그렇죠. 나 흉기 될 뻔했어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면 글 또 글을 못 쓴다면 말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읽을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걸 요약하라 그러면 또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요약한 걸 가지고 누굴 가르치라고 내 말이나 내 글로 가르치라고 하면 그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그걸 고민을 하고 반복적인 사고를 해야만 내 말로 내 글로 표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건 내가 그만큼 사고해보거나 고민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최소한 이해도 다 안 됐다. 그렇죠. 아니 뭐 이런 걸 고민해야 되냐고요. 우리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자격 수준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돼. 진짜 정말 그렇죠. 힘듭니다, 여러분. 자, 오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설이라 쉬죠? 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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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저희 맘스 시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소수적의 네. 시청자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기복 신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진짜 마음 편하게 보내실 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분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네. 세배하면서 끝낼까요? 세배.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